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OBNE의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파운드 딜레이는 디지털 딜레이가 나오기 이전의 딜레이 톤을 재현한 딜레이입니다. 일반적인 딜레이에 타임, 피드백, 믹스 이외에 모던, 오르간, 빈티지 세 가지 모드가 준비되어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플루이드 노브가 있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딜레이 플래터의 워블 캐릭터를 베이스로 한 플루이드 노브를 이용해 딜레이의 잔잔한 리버브가 더해진 소리를 내어준다 라고 하네요. 오르간 모드는 기본적으로 팬더 디멘션 4의 텔레이 디럭스 오르간 톤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제가 만나본 스타일의 딜레이들은 아니에요. 사운드를 들어봐야 저도 네. 정확하게 어떤 딜레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제어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신호의 반복 횟수를 제어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플루이드, 딜레이 신호의 변조를 제어합니다. 모드, 모던, 오르간, 빈티지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던은 몰리 EDL, 텔레이 모델 10 및 팬더 에코 리버브 같은 고전적인 긴 오일캔 딜레이 사운드를 에뮬레이트하며 오르간 모드는 텔레이 디럭스, 오르간 톤과 팬더 디멘션 4 및 짧은 오일캔 딜레이 사운드를 들려준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모드가 모던 모드로 되었습니다. 네. 테일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딜레이 타입의 테일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 어택 그러니까 뉘앙스에 따라서 세게 쳤을 때는 확실히 이게 테일이 딱딱딱딱 이게 들리는데 네. 살살 쳤을 때는 굉장히 잔잔하고 부드럽게 마치 리버브 사운드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독특한 맞습니다. 테일을 가지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성향이 따뜻하네요. 요 모던이라고 했는데 되게 현대적일 줄 알았는데 안 그렇고 되게 따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올겐 모드로 네. 스위치를 바꿔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짧은 딜레이, 그러니까 슬랩백 느낌도 네? 연출이 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까지 만나봤던 딜레이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딜레이다라는 재미지네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은 빈티지 모드로
그렇습니다. 이게 화가네요. 저희한테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 OBN이 이미 해외에서는 이 공간계 쪽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해외 뮤지션들의 페달보드에서도 심심찮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이 회사가 네. 그 저희가 그때도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되게 좀 재밌다고 했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봤을 네네. 때. 뭐 지금 뭐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네. 보여드리면 프린팅이 굉장히 좀 아트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아트하고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조금은 좀 여태까지 저희가 리뷰했던 페달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류의 페달이 많긴 한데 그 아트웍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월러스의 이펙터가 연상이 되긴 하는데 월러스보다도 좀 더 깊게 들어가 있는 듯한 맞아요. 이 일러스트가 인상적이고 사운드도 지금까지 들어봤던 다른 공간계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는 그렇습니다.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좋네요. 저희가 지금 빈티지 모드 에서 플루이드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이 드라이 시그널, 처음에 오는 드라이 시그널 자체에는 착색 없이 기타 본연의 색깔을 잘 살려주면서도 뒤에 따라오는 테일 자체는 이 OBN이 특유의 컬러가 잘 묻어 있어서 이 정말로 일반적인 딜레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딜레이들의 약간 식상함을 느끼셨던 유저들이라면 꼭 한 번은 경험해야 될, 봐야 될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이거 지금 치면서 느끼는 게 뭐 다른 장르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런 사운드들을 들으면은 이 특히나 두 장르의 음악이 크게 생각나요. 네. 포스트록이랑 네. 이제 사이키델릭. 네네네. 이쪽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걸 쓰면 뭐 거의 뭐 궁극의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딜레이 하나 그리고 이 딜레이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멋있는 공간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멋지네요, 생각이 저. 듭니다. 한 가지 사운드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올겐으로 돌리고 네, 플루이드 노브 돌아간 상태의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고요. 멋있네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OBNE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예정인데 다른 공간계 이펙터들 사운드가 어떨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네. 시간입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네,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모던에서 빈티지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뭐 물론 모던 너무 있고 빈티지 너무 있고 정말 모던에서 빈티지까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고요. 개성 강하고 근데 그 소리들이 다 쓸모 있고 색깔 있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옷을 사서 입은 느낌. 약간 뭐랄까 조금 이제 안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처음 입은 날은 뭐 기분이 여러 가지로 나뉘죠. 네.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다소 어색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사운드가 연출이 되면서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딜레이 타입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8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OBN이 네. 이 다른 이펙터들도 괜찮지만 이 공간계 이펙터 좋네요. 를 압도적으로 많이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OBN이를 아마 이제 앞으로도 4시간 더 네. 다뤄볼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